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8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21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연습 문제 1번. 다음 형용사의 부사형을 써라. 1번. 먼저 단어 들어보죠. Gentle, gentle. gentle, 점잖은, 온화한 이런 뜻이죠? 단어가 le로 끝나네요. 따라서 e를 빼고 y만 붙여주면 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gently. 다음 2번. Careful, careful.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이런 뜻인데 뒤에 ly를 붙여서 carefully 하면 부사가 되죠? 다음 3번. Early, early. early 하면 빠른, 이른 이런 뜻으로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고 일찍, 빨리 이런 뜻으로 부사로도 쓰이죠?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같아요. 다음 4번. Happy, happy. happy는 행복한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happy는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야죠. 부사형은 happily가 되겠네요. 다음 5번. Quick, quick. quick은 빠른, 신속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부사는 어미에 ly만 붙이면 되겠어요. quickly. 하지만 그냥 부사로 quick을 쓸 때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다음 6번. Hard, hard. hard는 어려운, 딱딱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부사도 hard 그대로죠. hardly가 아니고 hard로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같다는 거잘 알아두세요. 웬만한 부사는 형용사에 ly만 붙이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사들도 있죠? 특히 early나 hard와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똑같죠? 이런 거꼭 주의해서 봐야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가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His English was very much surprising. very는 현재 분사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고, much는 과거 분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요즘은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거 분사도 much가 아니라 very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surprising은 현재 분사형에서 출발한 형용사가 되겠네요. 당연히 very로 수식해야겠죠? His English was very surprising. 그의 영어는 매우 놀라울 정도였다. 정답 들어보죠. His English was very surprising. 다음 2번. My father came back 2 weeks ago before. 여기서 ago나 before는 둘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이지만, ago는 과거에 쓰여서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이런 말로 주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쓰이죠. before는 과거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에 쓰여서 과거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이런 말이죠. 이 경우는 2주일 전이라는 명백한 과거니까 2 weeks ago 이런 식으로 ago가 맞겠죠. My father came back 2 weeks ago. 나의 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돌아오셨다. 정답 확인해 보죠. My father came back 2 weeks ago. 다음 3번. They were very much pleased to hear him sing. Pleased는 원래 과거분사지만 완전히 형용사가 된 말이죠. 따라서 very로 꾸며줄 수 있죠. They were very pleased. 그들은 매우 즐거웠다. To hear him sing.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즉,
그들은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고 매우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네요. They were very pleased to hear him sing. 다음 4번. She can run much, very faster than her mother. 여기 faster는 더 빨리 이런 뜻으로 부사 fast의 비교급이죠. 부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건 much이죠. 훨씬 더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much가 되겠네요. She can run much faster than her mother. 그녀는 자기 어머니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She can run much faster than her mother. 다음 5번. I could hardly believe that it was so old. 우선 괄호를 빼고 해석해보면 I could believe, 나는 믿을 수 있었다, that it was so old.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hard는 부사로 열심히 이런 뜻이고, hardly는 부사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따라서 열심히란 말은 어울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hardly를 써보면 I could hardly believe.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it was so old.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즉, 나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hardly가 되겠죠? 다시 들어보세요. I could hardly believe that it was so old. 다음 6번. He has not done his homework already yet. Already는 이미, 벌써 이런 뜻으로 긍정문에 쓰고 yet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는데 부정문일 때는 아직 이런 뜻이고 의문문에서는 벌써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 부정문이니까 yet을 써야겠네요. He has not done his homework yet. 그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정답 들어보죠. He has not done his homework yet. 다음은 부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히 빈도부사 같은 것들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보죠. 연습 문제 3번. 문장 끝에 주어진 부사가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여라. 1번. He would go to the park in the afternoon. 이 문장에서 조동사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He would go to the park. 그는 공원에 가곤 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즉, 그는 오후에 공원에 가곤 했다 이런 말이네요. often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often은 빈도부사니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그 뒤에 쓰면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would 뒤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He would often go to the park in the afternoon. 그는 종종 오후에 공원에 가곤 했다. 정답 확인해보죠. He would often go to the park in the afternoon. 다음 2번. She gets up at 6:30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usually는 보통 이런 뜻의 부사죠. usually도 역시 빈도부사인데 이 문장에는 조동사가 없이 gets라는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 gets 앞에 넣으면 되겠네요. She usually gets up at 6:30 in the morning. 그녀는 보통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다. 정답 확인해보죠. She usually gets up at 6:30 in the morning. 다음 3번. 먼저 A라는 사람이 Let's go to B1. B1에 갑시다. 그러니까 B가 No, let's go somewhere. 아니요, 다른 곳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네요. 3번은 그 밖에, 그 외에 이런 뜻의 부사 else를 넣는 문제인데요. else는 꾸며주라는 말의 뒤에 오는 부사죠?
그래서 somewhere else 하면 그 밖에 어딘가, 어딘가 다른 곳에 이런 말이 돼요. somewhere else 이렇게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따라서 else는 somewhere 뒤에 들어가야겠죠? No, let's go somewhere else. 아니요, 그 밖에 다른 곳에 갑시다. 즉, B1이 아닌 다른 어느 곳으로 가자는 말이죠? 정답 확인해보죠. Let's go to B1. No, let's go somewhere else. 다음 4번. Tom had no money with him. Tom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인데 4번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운이 없게도 이런 뜻의 부사를 넣는 문제죠. 여기서 불운하다는 것은 Tom이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 전체가 불운하다는 거죠. 이렇게 unfortunately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이나 동사 앞에 올 수 있죠. 따라서 Unfortunately, Tom had no money with him. 또는 Tom unfortunately had no money with him. 불행히도 Tom은 가진 돈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위의 문장만 한번 확인해보죠. Unfortunately, Tom had no money with him. 다음 5번. Will you go to Incheon? 너는 인천에 갈 거니? 이런 말인데 여기에 tomorrow, 내일 이런 뜻의 부사를 넣으라고 했네요. 이 문장에서 인천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런데 부사를 쓰는 순서는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을 말하는 tomorrow는 to Incheon이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다음에 와야겠네요. Will you go to Incheon tomorrow? 너는 내일 인천에 갈 거니 이런 말이 되었죠? 정답 확인해보죠. Will you go to Incheon tomorrow? 마지막 6번. Jack is strong to carry this bag. Jack is strong. Jack은 힘이 세다. To carry this bag. 이 가방을 운반할 정도로. 즉, Jack은 이 가방을 운반할 정도로 힘이 세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enough를 넣으라고 했네요. enough는 형용사로는 충분한 이런 뜻이고 부사로는 충분히 이런 말이죠. enough가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꾸며주는 명사 앞에 오지만 부사로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꾸며주는 형용사 뒤에 오죠. 이 문장에서는 충분히 힘을 세다 이렇게 형용사 strong을 꾸며주니까 strong 뒤에 와야겠죠. Jack is strong enough to carry this bag. 잭은 이 가방을 운반할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Jack is strong enough to carry this bag. 방금 살펴본 부사들은 다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그럼 연습 문제 4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4번. 다음 괄호 속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라. 1번. She didn't do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Blank did I. 여기서는 나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와야겠죠? 역시 뭐뭐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so나 neith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문일 때는 so, 부정문일 때는 neither를 써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부정문이니까 neither did I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She didn't do her homework. Neither did I. 다음 2번. He is a student here. 그는 이곳 학생이다. Blank am I.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긍정문이니까 so를 쓰면 되겠네요. So am I. 정답 확인해보죠. He is a student here. So am I. 다음 3번. I have blank done the work. I have done the work. 나는 그 일을 끝마쳤다. 부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나는 이미 그 일을 끝마쳤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미, 벌써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는 already와 yet이 있는데, yet은 부정문에 쓰일 때는 아직, 의문문에 쓰일 때는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그리고 already는 긍정문에 써서 이미, 벌써 이런 뜻이라고 앞에서도 했어요. 긍정문이니까 already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I have already done the work. 다음 4번. It was a blank exciting game. Exciting 하면 흥미진진한 이런 뜻으로 형용사의 원급이죠? Very를 써서 꾸며줄 수 있겠네요. It was a very exciting game. 그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It was a very exciting game. 다음 5번. Don't you like apples?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이 blank, I blank. 문제에서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경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응,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말로는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no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부정문으로 답했으니까 I don't. Don't you like apples? 너 사과 안 좋아하니? No, I don't. 응, 좋아하지 않아. 우리말 해석과는 상관없이 내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져서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대답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Don't you like apples? No, I don't. 다음 6번. I don't like oranges. Blank. 나는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부사가 뭐가 있을까요? 나도 역시 오렌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either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긍정문에서 나도 역시 하려면 to를 쓰지만 부정문에서는 나도 역시 하려면 either를 쓴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I don't like oranges either. 다음 7번. I don't smoke blank longer. Not any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괄호 안에는 an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 don't smoke any longer. 나는 이제 더 이상 담배 피우지 않는다. 정답 확인해보죠. I don't smoke any longer. 다음 문제는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죠? 단어들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5번.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1번. died. 죽었다. 동사 die의 과거죠? his. 그의 five, 다섯, ago, 뭐뭐 전에, father, 아버지, years, 1년, 2년 할 때의 년을 말하죠. 그 다음에 period, 즉 마침표가 나오죠. 주어진 단어들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생각해 보면 그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his father, 돌아가셨다, died, 이제 5 ago years 이렇게 남았는데 5년 전에 라고 하려면 5 years ago 하면 되죠? 정리하면 His father died 5 years ago. 다음에 마침표. 정답 확인해보죠. His father died 5 years ago. 다음 2번. 붉은 채 This, 이것, can, 뭐뭐 할 수 있다.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I, 나는. Understand, 이해하다. 다음에 period. 단어들을 바탕으로 문장 뜻을 추측해보면 나는 이 책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나는, I, 다음에 동사 can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뭐뭐할 수 없는 이런 뜻의 빈도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와야 하니까 can 다음에 써줄 수 있죠. I can hardly. 그리고 본 동사 understand. I can hardly understand. 나는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을 this book. 정리하면 I can hardly understand this book. 그리고 마침표. 부사 hardly의 위치를 주의해서 보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I can hardly understand this book. 다음 3번. His, 그의, boy, 소년, he, 그는, is, 뭐뭐이다, tallest, 가장 큰, the는 정관사, class, 학급, very, 대단히, in, 뭐뭐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역시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의 뜻을 짐작해보면 그는 그의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년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그는 he 뭐뭐이다 is 가장 큰 소년이다 the tallest boy 그 다음에 그의 반에서 in his class 이렇게 되는데 very가 남았죠? very는 최상급을 수식할 수 있는데 the very plus 최상급 이렇게 쓰면 정말, 단연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죠? 정리하면 he is the very tallest boy in his class. 다음에 마침표 그는 단연 그의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He is the very tallest boy in his class. 다음 4번 it은 그것, room은 방, the는 정관사죠? in은 전치사로 뭐뭐 안에, take는 가지다, 손에 넣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밖에도 많은 뜻이죠. off는 떨어져, 멀리 이런 뜻이죠. 자, take off 하면 옷 따위를 벗다 이런 수거죠? 그리고 take off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it을 take off의 목적어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take off it 이렇게 쓰지 않고 목적어를 동사와 부사 사이에 둬서 take it off 이렇게 써야 하죠? 그리고 전치사 in과 정관사 the 그리고 room을 이용해서는 방에서 이런 뜻의 부사구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in the room 정리하면 take it off in the room 주어가 없는 명령문이 만들어졌네요. 방 안에서는 그것을 벗어라 이런 뜻이 되었죠? 정답 확인해 보죠. Take it off in the room. 마지막 5번 Here는 여기에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Train, 기차 The는 정관사 At은 전치사로 뭐뭐에서 혹은 뭐뭐에 6.30, 6시 30분, about, 약, will, 뭐뭐 할 것이다. 단어들로 문장의 뜻을 또 추측해보면 그 기차는 약 6시 30분에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기차는 the train, 여기에 도착할 것이다. will arrive here, 6시 30분에, at 6.30. 그런데 약 6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at about 6.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 확인해보죠. The train will arrive here at about 6.30. 벌써 연습 문제 6번을 풀 차례네요. 그럼 함께 보죠. 연습 문제 6번 다음 짝지은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메워라. 먼저 1번 A. He is playing the piano too. 그도 역시 피아노를 치고 있다. B번을 보면 He is blank playing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이 말인데 역시 이런 뜻의 말이 빠졌네요. to 대신 역시 또한 이런 뜻으로는 also가 있죠? also의 위치는 빈도부사처럼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또는 일반 동사 앞에 오면 돼요. 그러니까
He is also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알아두세요. 정답 확인해 보죠. A. He is playing the piano too. B. He is also playing the piano. 다음 2번. What is the price of this book? 이 책은 얼마입니까? 이런 말이죠? B번을 보면 How blank is this book?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의문사 how를 쓰면 how much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much가 되고 how much is this book? 이 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같은 뜻이 됐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A. What is the price of this book? B. How much is this book? 다음 3번. A. Thanks a lot. 대단히 감사합니다. B. Thank you blank. 위에 a lot 대신에 딴 말을 넣어주면 되는데 a lot이 대단히, 매우 이런 말이니까 똑같은 뜻 very much를 쓰면 되겠네요.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정답 확인해 보죠. A. Thanks a lot. B. Thank you very much. 다음 4번. A. He can swim very fast. 그는 매우 빨리 수영할 수 있다. B번. He is a very blank. 그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A와 같은 뜻이 되려면 그는 매우 빨리 수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빨리 수영하는 사람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동사 swim에 이 r을 붙여서 swimmer 하면 수영하는 사람. 그런데 빨리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fast swimm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r을 붙일 때 m을 하나 더 겹쳐 쓰고 이 r을 붙인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He is a very fast swimmer. 정답 확인해 보죠. A. He can swim very fast. B. He is a very fast swimmer. 다음 5번. A.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me to read. 이 책은 내가 읽을 정도로 충분히 쉽다. 즉, 이 책은 너무 쉬워서 내가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B번을 보면 This book is blank easy blank I can read it. A 문장을 B 문장으로 바꿔 쓰라고 했네요. enough to 구문은 so that 주어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so that 용법을 써서 고쳐보면 이 책은 너무 쉽다. This book is so easy.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다. that I can read it. 따라서 정답은 so와 that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enough to는 so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정답 확인해 보죠. A.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me to read. B. This book is so easy that I can read it. 다음 6번. A.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이 문장은 too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음 B번.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blank.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to 구문은 so that can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책은 너무 어렵다. This book is so difficult.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없다. That I cannot read it. 빈칸에는 I cannot read it을 넣으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A.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B.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read it. 이제 마지막 7번 문제죠? 영장 문제네요. 그럼 함께 보죠. (목소리) 연습 문제 7번. 우리말을 영문으로 옮겨라. 1번. 네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 네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이 말과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말을 합치면 되겠죠? 뭐뭐 한다면 이런 내용이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를 써줄 수 있겠죠? 네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 if you do not go there. 다음에 나도 가지 않겠다. 나도 뭐뭐 하겠다.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죠? 조동사 will을 써서 I will not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역시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to나 either를 쓰면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니까 either를 써야겠죠? I will not go there, comma, either. 그런데 go there는 앞에 문장에도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죠? I will not either. 또 will not을 줄여서 I won't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 if you do not go there, comma, 나도 가지 않겠다. I will not 혹은 I won't either. 정답 확인해보죠. If you don't go there, I won't either. 다음 2번. 그는 결코 일찍 자지 않는다. 잠자다 이런 표현으로는 go to bed를 쓰면 되죠? 그리고 결코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할 때는 never라는 부사를 써요. 이때 never는 빈도부사니까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죠. 우선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하면 he goes to bed early 이렇게 되는데 그는 결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이 문장을 써줘야 하니까 never를 넣어서 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 동사 goes가 있으니까 never는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면 되겠죠? He never goes to bed early. 정답 확인해보죠. He never goes to bed early. 다음 3번. 그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비교급 문장이네요. 키가 큰 비교급 taller를 쓰면 되겠죠? 그는 더 크다. He is taller. 그 여자보다. 뭐뭐보다는 than을 쓰면 되니까 than she. He is taller than she. 그런데 훨씬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을 꾸며주는 much를 쓰면 되겠죠. 즉, he is much taller than she. 그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정답 확인해보죠. He is much taller than she. 다음 4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선 뭐뭐가 있다 하려면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하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의 nothing을 써서 there is nothing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과거니까 there was nothing.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사 there를 붙여주면 되겠죠? There was nothing there. 만약에 주어를 nothing으로 쓰면 nothing was ther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정답 확인해보죠. There was nothing there. Nothing was there. 다음 5번. 그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먼저 그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문장부터 보면 He doesn't like coffee. 다음 나도 그렇다. 주어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말할 때는 긍정문인 경우에는 so 동사 주어, 부정문인 경우에는 neither 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서는 부정문이니까 neither를 써야겠죠? 그리고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do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어는 I니까 neither do I. 정리하면 he doesn't like coffee. Neither do I. 정답 확인해보죠. He doesn't like coffee. Neither do I. 다음 6번. 그 종이를 버리지 말아라. Throw away 하면 버리다 이런 뜻이죠? 부정의 명령문이니까 don't를 써서 버리지 말아라. Don't throw away. 그 종이를 the paper.
목적어 the paper를 부사 away 다음에 넣어서 don't throw away the pap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목적어를 throw와 away 사이에 넣어서 don't throw the paper away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즉, 목적어가 the paper로 명사니까 동사와 부사 사이, 동사와 부사 뒤에 모두 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문장 맨 끝에는 올 수 없고 반드시 throw와 away 사이에 써줬어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Don't throw the paper away. Don't throw away the paper. 7번. 너는 첫째 문제만을 풀었느냐? 문제는 problem이고 풀다, 해결하다는 solve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는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되는데 첫째 문제를 풀었느냐라고 했으니까 solve the first problem. 그럼 주어와 동사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주어는 you고 과거니까 조동사는 need를 써서 did you solve the first problem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문제만을 이렇게 제안하는 말이 있죠. 단지, 오직 이런 뜻의 부사는 only가 있는데 이 only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오면 되죠? 그러니까 the first problem 앞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did you solve only the first problem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 확인해 보죠. Did you solve only the first problem? 마지막 8번. 나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소식은 news죠. 놀라운은 surprising이니까 놀라운 소식, surprising news. 그런데 아주 놀라운 소식이니까 a very surprising news가 되겠죠? 다음, 들었다는 듣다 이런 뜻의 동사 hear의 과거형을 써서 heard. 나는 들었다. I heard. 아주 놀라운 소식을 a very surprising news.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I heard very surprising news. 여기까지 2부 8장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